안녕하세요. 광주에서 그레네를 운영하고 있는 피오테 시니어 에듀케이터 정혜연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아트는 루켓마일 트위디 컬렉션을 이용한 대리석 아트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사계절 상관없이 포인트 주기에도 쉽고 마블 기법을 이용해 어렵지 않게 대리석 아트를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루켓마일 트위디 대리석 아트 디자인입니다. 루켓마일 트위디 컬렉션의 대리석 아트를 이용한 컬러는요, 루켓마일 트위디의 TW01 샌드베이지, TW04 말차크림, 스탠다드 컬러인 ST 스탠다드 화이트, 그리고 글리터인 CL03 플레인 위드미가 사용되었습니다. 먼저 손톱에 하실 때 큐티클 라인을 살리고 발색력을 높이기 위해 샌드베이지 컬러를 원콧 하겠습니다. 원콧을 하실 때 아주 얇게 원컷 해주시면 되세요. 큐어 하겠습니다. 큐어 하는 동안 컬러를 팔레트에 덜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대리석 아트는 마블 기법을 이용한 것인데요. 마블을 할 때 컬러의 경계를 풀어줄 수 있는 슬림 빌더가 필요합니다. 슬림 빌더도 같이 덜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를 얹을 때 브러쉬가 필요한데요. 저는 C1 미니 오벌 사용하였습니다. 샌드 베이지를 원콧 한 팁에 슬림 빌더를 먼저 얇게 도포해주세요. 슬림 빌더를 도포해주는 이유는 컬러가 자연스럽게 풀어지기 위함이에요. 큐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말차 크림을 저는 엣지 부분 그리고 가운데에 올려주었습니다. 그 다음 샌드 베이지를 남은 공간에 올려주시면 되세요. 올려주실 때 정교하게 올려주실 필요가 없고 그냥 툭툭 올려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올렸으면 이제 컬러를 경계를 풀어줄 건데요. 먼저 브러쉬에 슬림 빌더를 충분히 적셔주세요. 그 다음 말차 크림과 샌드 베이지의 컬러를 경계를 풀어줄 볼게요. 이때 손을 힘을 완전히 빼주시고 그냥 건든다고 생각하시는 정도로 툭
속투 건들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큐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돌처럼 금이간 선을 표현할 것인데요. 그 선을 표현하기 위해 에투 미드라이너가 필요합니다. 마블을 한 팁에 슬림 빌더를 얇게 도포해 주세요. 그 다음 브러쉬로 스탠다드 화이트 컬러를 충분히 적셔주시고 손에 힘을 완전히 빼주신 다음에 약간씩 흔들면서 부어주시면 되세요. 이때도 오일을 정교하게 하면 돌 같은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러프하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렸으면 다시 미니오볼 브러쉬로 슬림 빌더를 또 충분히 적셔주시고 양 옆에를 건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화이트 컬러가 풀어주실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선을 없애버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였으면 다시 한번 선을 확실히 하기 위해 살짝만 위에 다시 한번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큐어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리석 표현은 끝났고 분위기를 더해줄 글리터를 올려볼 건데요. 아까 덜어두었던 CL03 플레이 위드미 사용하겠습니다. 메인 컬러가 올라가 있는 엣지 부분에 올려주시면 되세요. 글리터를 더해주면 대리석 특유의 반짝거림을 표현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럼 큐어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슬림 빌더로 오버레이를 해볼 건데요. 마블도 하얗고 글리터도 올라가기 때문에 매끄러운 능선을 위해 오버레이는 필수적으로 해주세요. 슬림 빌더는 얇게 올라가지만 흐르지 않고 레벨링도 쉬워서 오버레이 할 때 아주 용이하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럼 큐어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는 논탑인 어디션 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미 슬림 빌더로 오버레이를 하였기 때문에 탑은 얇게 도포해 주셔도 충분하세요. 큐어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트는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제가 미리 디자인해온 아트와 비교를 해보면 어떤 디자인에 같이 넣어놔도 포인트를 줄 수 있어요. 저는 왼손에 가져온 디자인을 해봤는데요. TW07 플러피 베즈를 사용하고 매트로 마무리를 하였고 여기는 트위드 블랑을 사용해 질감 표현 그리고 골드로 사용해서 포근한 느낌을 주었어요.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 블루 느낌의 조개 파츠와 실버를 사용해서 시원하고 청량감이 느껴지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컬러를 변경하면 그 계절에 맞게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아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보여드린 아트는 어떠셨나요? 대리석 아트가 평소에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대리석 아트는 어렵지 않아 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어요. 대리석 아트는 컬러뿐만 아니라 장식을 바꾸어주면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는 아트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